네, 다음 뉴스입니다. 통신사끼리 요금제를 서로 비슷하게 담합한 게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요금을 내리려는 정부 방침에 통신사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정부가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은 65,890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가장 싼 데이터 요금제도 나머지 두 개사는 가격이 같고 SKT만이 10원 더 비쌉니다. 때문에 3사가 가격을 담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시 시기, 출시 형태, 그다음에 요금의 정도가 거의 비슷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담합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지난 5월 참여연대의 담합 의혹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이동통신 3사 본사를 찾아 요금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신사들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 결정된 가격이지 담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휴대전화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여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정위가 통신사들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어제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약정 할인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이동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